안녕하세요. 풀뿌리 하트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또 봄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포근한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한 바람에 여기 저희 지방에 벚꽃이 거의 다 이제 떨어져 버리고 파릇파릇 새순들이 나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생화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삼색 앵초인데요. 삼색 앵초 제가 꽃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세 포트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포트를 같이 합식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삼색 앵초는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야추위에 굉장히 강한 그런 아이인가 봅니다. 다른 앵초들과는 달리 또 이렇게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또 마당에 있으신 분들 정원에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처음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보라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분홍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앵초라 삼색 앵초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또 예쁜 꽃을 보려면 굉장히 일조량이 많아야 되겠죠. 햇빛을 잘 봐야지 예쁜 꽃들이 그렇게 차례대로 예쁜 색을 보이면서 피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추위에 강한 만큼 또 여름에는 조금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통풍이 잘 되는 방건을 해서 키워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꽃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름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잘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세 포트를 합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좀 많이 털어냈습니다. 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려고 흙을 많이 털고 뿌리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세 포트를 합식을 하면서 뿌리를 이렇게 양 사방으로 펼쳐서 이렇게 위치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흙은 마사가 거의 한70% 정도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분갈이가 한30% 정도 이렇게 해서 흙은 배합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계피가루 조금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식재를 했습니다. 물론 야생화니까 마사로만 심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또물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분갈이 흙을 한30% 정도 섞어서 이렇게 흙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뿌리 사이에 이제 요 흙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흙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포트를 심었습니다. 이 삼색 앵초는 꽃말이 첫사랑, 뭐 젊은 날의 사랑,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첫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이네요. 또 이렇게 이제 합식을 해서 예쁜 꽃을 오래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첫사랑만큼 기대되는 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꽃이 참 예쁘죠? 여하튼 지금 청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제 물을 또 화분 밖으로 충분히 흘러나올 만큼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옛잎 양귀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 이렇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키가 큰 채로 와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이 아이도 제가 스포트를 같이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저기 토분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연잎 양귀비 잎이 연잎처럼 생겼다 해서 연잎 양귀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름이 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혈수초라기도 하고 백두산 연양귀비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 아이는 원산지가 중국 백두산 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하얀색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개화 시기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꽃이 핀다고 하고 뿌리 줄기에서부터 꽃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하얀색 꽃이 피는데 향도 은은하게 예쁜 향기로운 향이 난다고 합니다. 잎은 이렇게 연잎을 닮았죠. 이렇게 연잎을 닮아서 연잎 양귀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이니까 또 마당에 심으면 또 예쁜 꽃을 더잘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이는 번식도 포기나누기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이 아이는 특징이 벌레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해충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광보다는 조금 밝은 방그늘에서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물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삼색동초처럼 마사가 70% 정도 들어간 그 흙에다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 아이가 키가 더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잎을 좀 잘라주면 또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이제 겨울잠을 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잎이 사그라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잘라 버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서 또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꽃말이 순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꽃이 아마 하얀색이라 그런 꽃말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마치고 물을 화분 밖으로 충분히 흘러나오게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보니까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굉장히 잎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꽃이 올라오면 또더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꽃말처럼 하얀 순결한 꽃이 올라오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마치고 예쁘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참 예뻐 보이죠? 이 연잎 양귀비가 꽃까지 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